꽃님들 안녕하세요. 꽃님들 안녕하신가요? 여기 남부지방 우리 여기 경북은 지금 한 일주일 차 지금 햇볕을 못 보고 있어요. 그린그린하니 지금 꽃들은 잘 있는데 지금 햇볕 본 지가 좀꽤 됐어요. 계속적으로 비 오고 흐리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햇볕이 없어도 꽃은 또 계속 그래도 물줄 아이들은 물을 줘야 하고, 이런 국화애들은, 거의 뭐 매일 주다시피 해요. 차라리 물을 많이 주는 게 낫지, 물을 안 주면은 이렇게 꽃 필 애들이 물을 말리면은 얘네들이 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을 뭐,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씩도 주고, 이틀에 한 번씩도 주고, 듬뿍 줍니다, 줄 때는. 꽃 많이 피었죠, 노란 것도. 요렇게. 아, 국화가 이뻐요, 국화가. 뭐니 뭐니 해도 가을에는 또 국화네요. 국화가 이쁩니다. 아, 그래서 태풍이 온다 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 가게 앞에 데크에 있는 화초들 다 가게 안으로 넣어야 된다. 태풍이 강하게 와서 화분이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경남, 부산에 계신 꽃님들 화초 관리 잘 하시고 피해 없도록 태풍이 잘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테라스에 거리대에 이렇게 올려놓은 화분들, 그런 애들은 정말 안전하게 좀 내려놔야 되고요. 좀 신경 써서 해야 될것 같네요. 또 화초들 다 쓰러지고 날아가 버리면 또 우리 이쁜 이 꽃들 안 되잖아요. 흐리고 비가 와도 이 아메리칸 블루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몇 대씩 이렇게 피워줍니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꽃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블루. 오늘은 뭐몇대안 폈네요. 어제는 좀 많이 피어 있던데 오늘은 그렇고 흐려도 아이고 사랑초도 이렇습니다. 비 오고 흐려도 꽃사랑은 여전히 봐야 되고 매일 와서 봐야 되고 나와서 체크해야 되고 흐려도 물줄 아이는 또 물을 줘야 됩니다. 비 오고 흐린다고 안 주면은 금방 또훅 가더라고요, 꽃이. 제가 경험상. 그래서 흐린 날도 물고파 하는 애들은 물을 줍니다. 얘는 이렇게 백화의 현상이 있는데도 꽃대를 지금 하나 물고 있어요. 근데 그 예전의 꽃 색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펴봐야 알겠지만. 예전의 색상은 완전 꽃분홍이었다면 요거는 좀 주홍빛이 돕니다. 아, 국화가 이뻐요, 국화가. 플룸바구가 요렇게 조금씩 싹이 나오네요. 3차 꽃인데, 이제 얘네들 꽃 이제 보고 나면은 아주 전체적으로 또 가지치기를 한번 싹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린그린하니 보기는 좋아도 너무 우거져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가지치기를 한번더 해주고 더또 가을에 꽃을 봐야죠. 요 세이지 제가 봄에 예를 드렸는데 자인장에서 6,000원 주고 드렸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요 사파이어 세이지. 가성비 짱이죠? 얘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매일 주다시피 해요. 매일. 사파이어 세이지. 얘는 남부에서는 얼동이 된다고 하고, 중부는 되는 데 있고, 또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남부에서는 얼동이 된다고 합니다. 정원에 심으면 되겠죠? 가성비 짱이죠? 계속 이렇게 꽃을 쉼 없이 이렇게 피워주고 버들마패 춥니다. 가게 앞에 하나 봄에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를 어머 싸게 주더라고요. 값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얘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또 이제 가게 앞에 내놓고, 지금은 이제 한 개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제가 보고, 버들마 편초도 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이렇게 자른 부분 있죠? 이렇게 자르니까 또 옆에서 세 가지가 나면서 또 이렇게 2차 꽃을 이렇게 오래도록 뭐 설이 올 때까지 본다고 하니까 얘도 가성비 짱이죠? 버들마 편초 얘는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정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 강추. 버들마 편초. 거리대 한번 볼까요? 거리대도 아, 나팔꽃 하나 피어 있죠? 그리고 얘도 보니까 꽃대가 하나 나왔어요. 요거 보세요. 꽃대가 하나 나왔는데. 갓꽃입니다. 갓꽃. 갓꽃이 이뻐서 요거 한 포트 3,000원씩. 아, 갓꽃이 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또 갓꽃. 얘네들은 저거죠? 사계곡화, 진한 색도 있고, 요렇게. 거리대가 있어서 얘네들 데리고 왔어요. 거리대 없으면 얘네들은 햇볕입니다, 얘네들도. 햇볕을 봐야 꽃을 활짝 피워주는 애들이라. 갓꽃. 아, 미니 갓꽃이라고 합니다. 이뻐서 하나 또 이렇게 보려고 데려다 놨고요. 사랑추 한번 볼게요. 사랑추가 슬퍼요, 슬퍼. 사랑추가 지금 햇볕을 안 보이는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차 거의 되니까 얘네들은 햇볕을 먹고 사는 애들인데 이렇게 지금 잎을 못 벌려주고 있어요. 꽃대는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활짝 안 피어주고 있어요. 햇볕을 못 봐서 이렇게 지금 사랑초들이 싹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살랑살랑 조금씩 다 나왔어요. 거의 지금 서너 개 빼고 거의 지금 요거는 땅콩 사랑초 같아요. 얘도 땅콩 사랑초 같은데 얘는 스테롤린차 옥살리스 사랑초 얘도 요렇게 잎이 많이 나오고 이런데 햇볕을 봤으면은 꽃이 활짝 좀 피어줄 텐데 지금 사랑초 상태가 이렇습니다. 얼른 태풍이 가고 햇볕이 쨍 하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겹 페추니아는 뭐, 햇볕에 얘는 상관없이 이렇게 소담스럽게 심심치 않게 계속 이렇게 피워주는 게얘겹 페추니아네요. 와, 얘 가성비 얘도 짱입니다, 짱. 모종이 이렇게 커졌고요. 엄청 커졌죠?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찐핑크 한번 볼까요? 얘도 뭐 햇볕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유매가 하나 짠 하고 이렇게 피었고요. 핑사베가 꽃대는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우, 너왜 이렇게 꽃을 안 피워주니? 했더니, 이거 보세요. 꽃대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역시나 지금 햇볕이 없어서, 요렇게 지금 활짝 못 열어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초 소식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꽃님들, 이번에 태풍 피해 없이 무사히 다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벌써 저녁이 왔네요. 지금 한 4시 좀 넘은 것 같아요. 저녁 때가 온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